That's what it's all about. 안녕하세요.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엄마가 고지식하셔서 어릴 적부터 잔소리를 독하게 하시는 편인데요. 주말에 늦잠이라도 자면 게을러 터져서 무슨 성공을 하겠니? 라며 핀잔을 주는 건 기본이고 저 별로 통통한 편도 아닌데 살만 뒤룩뒤룩 쪄서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연애도 못하지 다른 사람들도 한심하게 생각한다 라며 구박합니다. 밤에 과일 깎아주시길래 안 먹는다고 했더니 먹고 운동하면 될걸 미련하게 이거 하나 안 먹는다고 살이 빠지냐 라고도 하시고 다른 집 어머님들은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해주신다는데 저는 밖에서도 집에서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지 잘되라고 말해주는 건데 못돼 처먹어서 고마운 줄 모른다 하시고 말이 안 통합니다. 엄마 때문에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요즘은 자꾸 화도 치밀어요. 어디에 말하기엔 너무 불효녀 같아서 언니들에게 보내봅니다. 어디에 얘기하기에는 불효자식인 것 같아서 방송에다가 의뢰를 하셨군요. 방송에. 네. 아니 근데 이런 부모님들 진짜 많아요. 이 옷이 이게 잘려가지고 이게 그지겠냐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깨끗 떨어지겠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솔직히 어렸을 때 그렇게 찌지도 않는데 엉덩이가 좀 크거든. 아 막 붕대기가 한만도 반만하다 뭐 이런 거. 엉덩이가 미련 딱지래. 아니 엉덩이가 미련 딱지인 건 무슨 말이야? 미련하게 여기 딱지처럼 붙어있거든. 아 근데 나는 진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 게 난 더했어. 내 동생이 또 되게 예뻤다? 남잔데 막 혼혈이냐고 동네에서 유명했어. 근데 그에 반해 나는 너무 평범하고 머리도 크고 다리도 짧고 나는 그래서 이휘재 오빠가 너무 싫었던 게 롱다리 롱다리 이러면서 나왔을 때 내가 그 다리가 짧은 거 처음 알았어 나는. 근데 내 동생이 너무 예쁘니까 엄마들끼리 모임 있을 때 내 동생 그냥 막 집에서 막 놀고 있는데 5만 원 지어주고 나가서 놀래 친구랑 놀다 오래. 또 놀다 오래.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뭐 5만 원 이러면서 나가서 놀았는데 좀 뒤에 생각해보니까 내 동생은 예쁘고 난 좀 못생겨서 혹시나 그러니까 집에 없었으면 좋겠는 건가? 맞대! 엉덩이! 아 웃지마! 진짜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도 그래. 진짜 딴 데 다 이쁘지만 많이 붙여서 여기가 참 예뻐! 제일 예뻐! 놀리는 게 재밌으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내 딸을 놀리는 게 너무 재밌다! 야! 오늘도 놀렸었어! 이러진 않을 거야. 아 오늘 할 걸 했어!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근데 내 생각은 아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안아주는데 예전부터 그렇게 막 툭툭 던지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게 그렇게 심한지 사연자한테 상처를 주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부모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왜 엄마 말을 그렇게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것에 상처를 받냐 이 말이야. 자존감을 깎아먹고 왜 깎아? 그치 엄마의 말은 절대적인 절대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정말 이 정도의 스트레스라면은 사연자분이 어떤 어머니의 감정이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돼. 엄마도 완벽하지 않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말을 해놓고도 속상하실 수도 있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럼. 편이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듯이 나도 딸이 처음이라서 우리가 서로 모를 수 있어. 딸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치. 엄마로서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딱 그때 또 싸우자는 그런 투가 아닌 그치.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했을 때 엄마 근데 사실 나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 나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행복해. 엄마는 엄마 딸이 행복한 걸 바라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엄마 그러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맞아.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대화를 했을 때 엄마가 웰컴할 수도 있어. 꼭 어머님과 대화를 빨리 하도록. 사연 잘 보였네 진짜. 너는 못생겼다고 엄마한테 5만 원 받으면서 쫓겨난 적은 없잖아.